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동해 인근 해상과 울진 후포 앞바다에 출몰하는 돌고래와 밍크고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에는 울진군 왕돌초 등대 부근 해상에서 길이 6m 크기의 밍크고래가 나타나 빅게임 중인 선상 낚시배 킹스톤호 주변을 30여 분 가량을 유영하며 낚시객들에게 뜻밖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선물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울진 해상에서 돌고래와 밍크고래가 자주 목격됨에 따라 해양 레저와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콘텐츠 발굴 및 관련 대책들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울진, 후포 앞바다에는 특히 후포태를 중심으로 고래의 먹이인 멸치와 정어리의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수십에서 수백 마리씩 내지어 헤엄치는 돌고래와 밍크고래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 전문가 A씨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고래를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매우 높은 해역이다며 지자체 간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해양 레저와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진군의 다양한 해양 환경을 활용한 해양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 투자 중심의 개발 사고에서 벗어나 어촌 문화 체험 등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 해양 관광 콘텐츠 구축을 위한 민관 중심의 논의와 군 차원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양 관광 산업이 연안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 속에 지역의 자원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관광 모델 개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와, 올라온다! 이야! Olgin Media Network Channel.